고관은 연근고하고 감관은 철대감이로다나 고관은 연근고요. 습은 가일은 뿌리까지 다 습고, 감관은 철대감이라 단 과일은 꼭다리도 다 달다 이거라. 꼭다리는 쓰고 그 열매는 달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라. 그래서 이번 하한거도 있고 또 우란문절 49제 이 행사는 정말로 혼연일치하게 첫째 주지신님으로부터 해서 시작할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얼마나 이게 관심을 두고 정성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총무심, 재무심, 사중의 스님들, 저 학인 스님들까지, 후원 대중까지 얼마나 한 곳으로 정성을 모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노련 스님 연불은 알지요? 노련 스님 연불은 한번 이렇게 연불을 하면 영축상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뿐만 아닙니다.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이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조상을 숭배하고 나라를 애국하고 모든 중생들을 동체에 대비한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부터 오늘 향할 때까지 한결같이 비가 오나 날이 더우나 더군다나 요즘 어떻습니까 이거?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다 참석하지 가지고 이렇게 오늘 해양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감관은 철대감이라 단과일은 꼭대기까지 다 달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이 법회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이 많은 하루 이틀입니까 이거 49일이라는 게 이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여기 우리 사는 대중 스님들이 얼마입니까? 이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이래하지만은 한 사람도 무슨 뭐 요새 말하는 코로나 그 확진자가 한 사람도 안 나타나거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통도사에 이번 이 49제 이 행사의 말로 전 국가에 기감이 되고 전 세계에서도 기감이 되는 그런 훌륭한 행사다. 그렇게 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문이 따로 없고 이번에는 법문하는 사람도 법문 듣는 사람도 없어요. 다 법문 듣는 여러분도 다 법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에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서 질서정연하게 다 나라에서 정한 그 규칙대로 다 지키고 해가 또 절에서 하는 공동체 생활에 다 지키고 여러분들이 법문을 49일 동안 다 하고 다녔다 이거라. 또 여기에 주의신이부터 후원 대중에 이르기까지 다 법문을 했다 이거라. 그래서 심지어는 저 영가들도 내 법문을 듣고 있지만은 영가들도 법문을 다 했어. 그래서 오늘 이 법문은 성파시님 이 해양 법문이 아니고 여러 대중들이 전부 다 공통으로 법문을 하고 공통으로 법을 들었다 이걸 갖다가 이번에는 말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당시님 창건 이래로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이분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당시님 자장가로서 코로나도 잠자고 모든 애군과 모든 것이 다 잠자고 우리 통도사뿐 아니라 우리 나라나 세계가 다 평온하도록 그렇게 이제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심이 시도라 했잖아요. 평상행이 역도라. 평상심이 시도인과 반면에 평상에 우리가 생활하는 이 행이 바로 도다 이거라요. 그래서 우리 원주심 년에 빠졌는데 원주심 제 때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공양을 차담을 차렸는지 그 정성이 문제라. 많고 작고가 문제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우리 사부대중이 전부 다 참여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정성을 다해서 이래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해양을 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해양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 이겁니다. 천척 사륜직항수 일파 자동 만파수라나 우아미타불 야정 수한 어불시 만승 공제 월명기로다나 우아미타불. 이번 해양범 마치